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루 일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여행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표현들을 좀 모아봤고요. 자, 그럼 한자를 다 먼저 하고 중국어를 해야 하면 영원히 중국어를 시작할 수 없어요. 자, 일단 게임을 하려면 입장을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요.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보급 아이템들을 받다가, 이 아이템만으로는 모자라, 부족해. 그래서 더 필요한 아이템들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거지, 저기 가가지고 뭘다 모아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게임을 시작해야 뭐가 필요한지 알죠. 일단은 중국어를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문장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가 더 마음에 드는데, 여행사 광고에서 따온 거예요. 旅行 吧, 旅行 就是 여행이란 뜻이고요. 旅行 吧, 趁活着。趁热吃할때그 천이고요. 천은 무엇 무엇을 틈타, 무엇 무엇 어떤 맛깔을 이용해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어져, 살아있는 지금을 틈타서, 인생은 여행이잖아요. 살아있는 이 지금을 틈타서 旅行 吧, 여행을 합시다. 근데 이 후어져라는 표현은 인생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게막 움직일 때, 생동감이 있을 때다 포함할 수 있어서 旅行, 여행을 합시다. 참 후어져.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살아있을 때, 그때 여행을 합시다라는 표현으로 여행사 광고에서 가지고 온 말이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근데 그게 정말 목숨이 붙어있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심장이 팔딱팔딱 뛸 때, 그때 여행을 하자라는 뜻이 되겠죠. 참 후어져. 다자 또 旅行 吧 이런 표현이 될 거고요. 그 여행이 꼭뭐 중국 여행 뭐 그런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중국어도 다 일종의 여행이죠. 새로운 거, 未知과 希望을 함께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공항 관련된 표현부터 좀 볼게요. 41번 탑승구에서 비행기 탔다. 실제 우리가 탔던 게이트입니다. 실제 우리 게이트. 자, 41번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탔다라는 표현 되게 막막하지요? 그러면 일단 뭐뭐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뭐뭐에서, 짜이, 무엇무엇에서 시작할게요. 짜이, 중간 몰라도 할수 있어요. 짜이, 41, 41번이니까, 하. 짜이, 41하. 자, 게이트 알려드릴게요. 게이트는 登机口예요. 登机口, 登机口. 그리고 비행기를 탔으니까 비행기에 올라갔죠. 下了飞机, 上飞机了도 맞고요. 上飞机了, 下了飞机. 둘다 맞습니다. 런 여기 있어도 되고요. 간단한 목적어니까 여기에 있어도 돼요. 下了飞机了, 上了飞机. 둘다 좋아요. 下了飞机, 上飞机了. 在41号登机口，我们上了飞机。우리는41번登机口에서비행기에탑승했습니다라는표현이되겠습니다。41번탑승구에서비행기를탔다，게이트에서비행기를탔다라는표현이고요。在41号登机口上了飞机。앞으로공항가셔가지고중국행비행기를타시려고하면登机口登机口라는안내방송에들릴거예요。인생은아는만큼만들려요。그래서이제진짜공항가시면登机口라는말이들릴거예요。41号登机口开始登机라는말이들릴거예요。땡땡땡하오 登机口에서 开始 登机 게이트 개차를 시작했다라는 말이 앞으로는 진짜 들리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在41号登机口上了飞机。然后第二个，두번째거는아시아나 359편의 출발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뭘까요? 막 동사가 많아. 출발도 있고 알린다라는 것도 있고 들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 문장에서 주어가 우리라고 쳤을 때 가장 중요한 주어가 뭘까요? 그렇죠. 가장 중 좋아요. 팅이에요. 그러면 팅 들었어요. 팅 가장 중요한 난 띵을 쓰고 앉았네. 팅 들었어요. 근데 들어냈으면 팅 따오예요. 소리가 이 귀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팅따오라는 결과를 추가한 거예요. 팅따오러, 팅따오. 자, 뭘 알리는, 통지, 통지해주는, 통지, 통지, 페이. 이거는 이제 안내방송 그대로 옮겨적은 거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알아두시면 들릴 거예요. 통지, 페이왕, 항저우, 우리의 목적지고요. 페이왕, 항저우더,
한야 항공就是阿西亚的航空이에요. 한야 항공 359次. 이게 359편이에요. 359次. 그리고 항공은 항반 出发的广播 이렇게인데요. 요건 패턴만 익히시면 돼요. 문장이 어렵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안내방송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번에 여행 가실 때 안내방송 들으시라고 그대로 옮겨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들려요. 토즈 페이왕 황조더 한야항공 359次 항반出发的广播. 이게 이제 들릴 거예요. 광보라는 말은 그냥 제가 저 넣어놓은 말이지만 이렇게 들릴 거예요. 41호 登机口 开始 登机 그리고 페이왕 항저 어디 쪽으로 날아가는 왕이 어디 어디 쪽으로예요. 그러니까 항주 쪽으로 날아가는 페이왕 항저. 그럼 여러분 만약 북경 가시면 페이왕 베이징더.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면 大韩航空. 아시아니까 한야항공. 그리고 359次가 359편 359次 항반 항공이 출발한다는 广播是 안내방송이란 뜻이고요. 听到通知 飞往 항저의 한야항공 359次 항반出发的广播. 저는 그걸 들은 거예요. 생략된 건 우리가 听到通知 飞往 항저의 한야항공 359次 항반出发的广播. 이게 아는 만큼 들리실 거예요. 지금 챙겨야 되는 단어 登机口 게이트 그리고 페이왕은 어디 어디 쪽으로 비행하는 그래서 그 뒤에 목적지를 써가지고 사용되고요. 그리고 항공편명은 츠라는 양사를 사용하고요. 항반하면 그게 항공이에요. 어떤 항공편 그 출발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3번 넘어갈게요. 3번은 쉬워요. 3번은 쉬워요. 누구랑 한야항공 너무 신기해요. 대한항공은 大韩航空, 한야항공 아시아나고요. 양센과 대호가 우리를 배웅해 줬어요. 양센과 대호는 잘 몰라도 되지만 배웅해 줬다라는 표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양老师, 양쌤이고요. 뭐뭐와和 대호, 大号, 대호는 몰라도 돼요. 大号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하오 이거 뭐 쓰라 하더라? 이거 쓰래요. 양 선생님과 대호가 우리를 배우게 됐다. 이만큼은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거만 아시면 돼요. 여기는 바꿔도 돼요. 마마 이렇게 엄마가 마마 엄마가 바꿀게요. 라이지창 공항에 오셔서 라이지창 송송 슝 보내준 거예요. 잘가 하고 송 보내준 거예요. 송 와말러 누가 누굴 보내줬어요? 엄마가 공항에 와서 우리를 송해줬어. 근데 우리한테 왔던 건 엄마가 아니었고 선생님하고 대호가 왔거든요. 그래서 양老师和大号来机场送我们了. 우리를 배웅해줬다라는 표현이고요. 공항에 왔던 대호와 양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남기고 갔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선물을 남기고 가서 그걸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캠코더에 이상한 선물을 남기고 갔더라고요. 진짜 아 진짜 빵 터졌어 이거 보고. 잠깐만. 정말 이상한 선물. 아이고. 안녕하세요. 같이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네. 진짜 아쉽고. 진짜 아쉬워. 아직 얼굴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쉬워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본인이. 봐봐. 얼굴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쉬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네, 잘 다녀오세요. 그 다음번에 하나 더 있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8유람단 잘 다녀오시고 몸조리 잘하시네. 몸조리 사실. 우리한테 몸조리 잘하고 뭐 요양 가냐고. 보통은 뭐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몸조리 잘하고 오세요. 정말 대우만 남길 수 있는 영상을 남겨줬더라고요. 보통은 祝你们 旅游 愉快, 旅途 愉快 하는데 양好身体. 아 진짜 그래 미안하다. 우리가 몸조리를 잘 못했다. 그래서 이걸 나 써놨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양老师和大号来机场送我们了. 이렇게 쓰시면 돼요. 来机场送我们了. 이게 누구와 누구가 우리를 배우게 줬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그리고 호텔에 도착했어요. 근데 호텔이
별로였어요. 시설은 좋았는데 새로 지어가지고 88 요양단. 근데 막 약간 교통이 전철역에 내렸는데 저기 호텔이 보여. 겁나 커가지고. 근데 가도 가도 길이 줄지 않는 느낌 뭔 줄 알아요? 저기에 호텔이 계속 보여. 근데 계속 저기에 있어. 너무나 커서 닿지 않아. 한 20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시설이 좋았으나 교통이 별로였다라는 표현을 같이 해볼게요. 자, 호텔은 지오디엔이고요. 지오디엔. 지오디엔이 이게 시설이에요. 맞아요. 달을 쫓아가지만 가까워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신기루 같은 느낌. 지오디엔 셔시. 셔시就是 시설이고요. 셔시很好. 호텔 시설很好. 可是 다만, 交通, 交通은 교통이겠죠? 交通不方便, 交通不方便. 方便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交通不好, 交通不太好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여기서 好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템인 거고, 方便은 캐시 템인 거겠지. 자, 可是交通不方便. 그렇게 편리하지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酒店设施很好, 可是交通不太方便. 交通不方便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조식 공짜로 저거 되게 좋았거든. 근데 진짜 집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써봤어요. 지오디엔 호텔은 공짜로. 자, 공짜가 중요해요. 공짜, 免费, 공짜로 제공한다. 提供, 免费 提供 早餐. 早餐은 아침이겠죠? 지오디엔이 免费 공짜로 提供 제공해요. 무엇을? 早餐, 아침밥을. 또 나와요. 可是, 그러나, 不好吃. 그리고 제가 쓴 건, 没什么可吃的. 뒤에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不好吃 쓰면 됩니다. 먹을 게 없었다는, 맛이 없었다는 거니까, 이렇게 쓸 필요 없고, 그냥, 不好吃 써도 괜찮아요. 酒店设施很好,可是交通不方便. 酒店免费提供早餐,可是没什么可吃的. 요 문장은요, 그러나, 没有, 없었다. 뭐, 가히, 묵을 게 없었다. 뭐, 가히, 먹을 게 없었다. 没什么可吃的. 집어먹을 게 없었다. 그쵸, 집어먹을 게 없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酒店设施很好,可是交通不方便. 酒店免费提供早餐,可是没有什么可吃的. 所以, 不太满意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다 병이 날 정도로 일정이 되게 빡빡했거든요. 일정이 빡빡했다 라는 표현을 아까 배웠었던 거예요. 热情, 일정이 很紧. 热情很紧. 근데 우린 너무 빡빡해가지고 太紧了 썼어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정도를 표현하면 돼요. 热情很紧. 热情太紧了. 热情很紧. 热情太紧了. 편하신 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热情很紧. 热情太紧了. 한쪽강은 끝까지 가까울 근자를 쓰고 있습니다. 酒店设施很好,可是交通不方便. 맞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好. 자, 여기까지가 1, 2, 3, 4, 5번까지 보셨고요. 6번 볼까요? 6번은요.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웠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주어 찾을게요. 우리는이니까 주어는 워먼일 거예요. 자, 동사가 여러 개죠.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보다, 칸, 듣다, 팅, 느끼다, 간, 간주에다 간, 배우다, 쉐가 있어요. 쉐. 자, 근데 이미 했으니까 뭐 붙이라고요? 어려운 거 목적을 달성했으면 뒤에다 뭐 붙이면 예쁠까요? 해냈다, 보아냈다, 드러냈다, 느껴냈다, 배워냈다 라는 어떤 목적 달성의 느낌을 주는 결과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죠. 따오를 쓰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워만, 칸다오, 팅다오, 간다오, 쉐다오, 무엇을? 매우 많은 것을, 헌뚜어, 똥시, 매우 많은 것들을, 매우 많은 어떤 것들을 배웠다. 我们看到,听到,感到,学到很多东西. 我们看到,听到,感到,学到很多东西.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웠다. 자, 이 문장은요. 여행이 아니어도 돼요.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今天我看到听到感到学到很多东西. 꼭 여행에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든 어울리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7번 넘어갈게요. 반한 감정은 有是有的. 있기는 있었어요. 물론 한국인들이라고 하면 막 얘기 안 해버리고 시끄럽다고 하고 막 있기는 있었으나 막 생각했던, 걱정했던 정도가 아니어서 그 문장을 같이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반한 감정이라는 표현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반한 감정은 반한 情绪라고 쓰고요. 感情은 남녀간의 감정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感情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반한 情绪, 반한 情绪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 매여 워먼 단신 걱정했던 했던 것 단신더 나머 强烈 强烈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렬하진 않았다. 나머 까오도 돼요. 까오 정서는 높고 낮다고 표현하기 때문에요. 여기가 强烈가 어려우면 얘를 가로 안에 넣고 그냥 나머 까오 해도 돼요. 정서가 높고 낮은 고조된다라고 표현하니까 반한 情绪 没有我们担心的那么高. 여기는 이것저것 더 어울리겠다. 걱정했던 정도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거 둘 다 돼요. 했던 것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했던 정도만큼도 되기 때문에 好像是两 것도 인간 没问题야. 我们担心的那么高. 我们担心的 이걸 쓰면 좋겠다. 어머 걱정했던 것, 걱정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더 이걸로 쓸게요. 반한 情绪 매우 어머 단신한 것만큼 나머 그렇게 높진 않았다. 나머 强烈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다. 반한 情绪 매우 어머 단신한 나머 高. 그럼 여기도 다 어색하면 이것도 버려도 돼요. 반한 情绪 不太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이게 너무 어려운 문장이면 매우 어머 단신한 나머 高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제가 일단 중국어로 다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어 번역만 해보세요.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좀 선명하게 옮겨드릴게요. 한국어 번역만 예쁘게 해보세요. 약간 오글거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我会永远珍藏这次旅行的回忆. 모르는 단어는 물어보세요. 잠깐만요. 짠창 저츠 위싱 더 회의 관위 저츠 위싱 관위 저츠 위싱 요很多话要跟你们说요很多话要跟你们说.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샹 快点想快点看到旅行时照的照片摄影的视频快拿来. 자,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이 토니님과 시고니님에게 바치겠습니다. 我会永远珍藏这次旅行的回忆. 요거 이제 버릴게요. 나와라. 요거 이제 버릴게요. 자, 我会永远珍藏这次旅行的回忆关于这次旅行有很多话要跟你们说想快点看到旅行照的照片摄影的视频快拿来什么意思 빨리 내오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예쁘게 번역해보세요. 여기 중문과 친구들도 많으니까 같이 번역하시는 거 한번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BJ 페이 영상 찾아 들어가가지고 왕초보 영상 보시면 돼요. 막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시지 말고 모두가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갑자기 하루에 막 한자가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막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 5,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번 여행의 추억을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할 거야. 이번 여행에 대해서 너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그래서 빨리 여행 사진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니까 영상을 빨리 내놔. 맞아요. 니에니에 요이님이 잘했어요. 이 여행을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또 뻥치시네. 여기다가, 워, 호에이, 나는 그럴 것이다. 용유엔 영원히. 쩐창은 소중하게 숨겨놓을 거야. 그리고 그 뒤에가 이번 여행의 추억을이에요. 나는 영원히 이번 여행의 추억을 소중히 숨겨놓을 거야. 간직할 거라는 우리말이 되겠죠? 우리 이번 여행을 영원히 간직할 거야. 이번 여행에 대해서 有很多话 要跟你们说，얘기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想快点看到旅行时照的照片都보고싶고摄影的视频都보고싶으니까快拿来，빨리내오라라는뜻이되겠지요。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아까 니엔 니엔 요인이 번역하신 게 완벽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 不早了，正好11点了。我们今天讲到这里吧。有问题的话尽量提问。今天我们讲到这里，辛苦了大家。여기까지 진행할게요. 辛苦了大家。내용이 어려우셨으면 어렵다 하지 말고 반복해서 보세요. 프링 언니 감사해요. 저는 이번 여행의 추억을 평생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이번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아요. 빨리 여행 사진의 영상을 보고 싶네요. 빨리 보내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싱크홀라. 프리 언니 고맙습니다. 우리 토니토니님, 빨리 영상을 만들라. 언제 나와, 근데? 한석학님도 고맙습니다. 今天我们讲到这里，辛苦你了。